오피셜 이슈토 오늘은 이데일리 맵의 오현진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전자산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 금리 리스크가 굉장히 확대되고 있고요. 증시도 굉장히 충격을 받고 있어요. 안전자산으로 자금들이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지 현 상황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일단은 글로벌 자금이 안전자산 쪽으로 쏠리고 있냐를 보려면 전통적인 안전자산이 뭐가 있냐 이런 부분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 기본적으로 국채가 좀 안전자산으로 뽑히죠. 그렇죠. 그래서 국채로의 자금 이동을 한번 보면 네. 5월 글로벌 국채 ETF 으로 180억 달러의 네. 순유입이 있었습니다. 이게 사상 최대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방채 ETF도 64억 달러 유입되면서 역시 이제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채권도 이제 여러 가지 등급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회사채는 금리는 높지만 리스크가 좀 더 높다라고 네. 볼 수 있고 상대적으로 금리는 낮지만 리스크도 낮은 것이 대표적으로 국채 지방채 네.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아직 회사채 시장으로는 그렇게까지 적극적 자금 유입은 보이지 않지만 국채와 지방채로는 몰리고 있다라는 걸 보면 어쨌든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좀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국채 중에서도 가장 안전한 건 결국 미국 국채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미국 국채로의 자금 쏠림이 가장 심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국채가 이제 ETF를 통해서도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일반 투자자가 국채를 직접 매수하는 건 어렵죠. 액수 자체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은 소액으로도 국채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ETF 시장의 성장도 개인 투자자의 국채 투자 확대를 좀 불러온 이유 중에 하나가 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중요한 건 이제 단기 국채 상품에 대한 선호가 뚜렷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기가 긴 국채를 사는 게 아니라 만기가 짧은 뭐 네. 6개월짜리, 1년짜리 이런 국채를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전자산 쪽으로 돈이 일단 쏠리고 있기는 하지만 시장이라든지 뭐 이런 경기가 좀 나아질 때는 언제든지 빠져나와서 위험 자산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이런 유동자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또 예금도 한번 보시면 네, 네. 5월 같은 경우 국내 단기 예금 신규 금액이 14조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네. 경기 불확실성이 높을 때 예금으로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고 보는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본격적으로 인상하기 이전 작년 네. 7월 대비 4.5조 원 증가했고요. 요것도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만기 6개월 이하의 단기 적금, 요게 이제 급증을 했습니다. 네. 6개월 이하의 단기 적금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당장은 안전자산이지만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국채와 마찬가지로 언제든 시장이 반등하면 빠져나와서 위험자산 쪽으로 옮겨갈 자금이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안전자산 얘기를 좀 나누고 있는데 이 밖에도 또 대표적인 안전자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최근 동향 어떻습니까? 네. 엔화도 사실 또 안전자산 중에 하나로 분류가 됐었는데 엔화를 적극적으로 사는 글로벌 자금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어요. 지금 엔화는 계속해서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 네. 지금은 이제 엔화가 예전에 안전자산 위치를 많이 잃어버렸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일본 같은 경우 장기 불황에 시달렸던 국가입니다. 잃어버린 20년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경기가 너무너무 오랫동안 침체 국면에 있었고요. 네. 경제 규모도 많이 작아졌어요. 미국이랑 비교를 해보면 그 일본 GDP 규모가 2000년 미국 대비 절반 수준이었는데 최근에는 20% 초반까지 완전히 이제 경제가 쪼그라들었어요. 중국한테도 크게 밀렸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엔화에 대한 가치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각국이 지금 고물가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하고 있는데 일본은 계속해서 낮은 금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엔화의 가치를 낮게 유지시키는 거죠. 다만 뭐 엔화가 앞으로 안전자산으로서의 역할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엔화의 네. 지금 가치는 좀 과도한 약세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수입 물가가 계속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언제까지나 저금리를 유지할 수는 없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관점에서는 뭐 엔화 예금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는 것도 좋고요. 네. 혹시라도 뭐 일본 여행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시라면 지금처럼 엔화가 쌀 때 좀 환전을 해놓으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뭐 장기적인 투자 관점은 아니지만 네네. 어떤 좀 본인의 원하는 것들 일본 관련해서 그 네. 상황에 맞춰서 단기적인 좀 투자는 괜찮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엔화 자체에 대한 투자는 괜찮다고 보고 엔화를 안전자산으로 사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대표적인 안전자산 또 금 아니겠습니까? 네네. 금 가격에 지금 최근 보면 등락이 좀 있습니다만 아직은 그렇게 높다고 보진 않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금 가격이 좀 박스권에 갇혀서 네네. 크게 올라가지는 못하는 모습인데요. 2년간 박스권에 갇혔습니다. 지금 온스당 1,700에서 2,000달러 선을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수준이고요. 이유를 한번 찾아보면 그동안 좀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금 가격이 상승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피로감이 좀 작용했다고 볼 수도 있고
또 지금 미국이 금리를 본격적으로 올리고 있으니까 네. 상대적으로 화폐 가치가 조금 더 높아지고 실물 자산 가치는 떨어지는 효과가 있겠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금가격 상승을 좀 제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인플레 해치 용도로서의 금수요는 꾸준하게 증가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됐을 때는 실물 자산에 대한 투자 매력이 당연히 이제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금은 여전히 안전 자산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거든요.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하나만 예로 들면 지금 글로벌적으로 통용되는 기축 통화는 달러잖아요. 네. 달러에 대한 지위는 굳건합니다. 아마 앞으로도 절대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달러 가치가 굳건해지게 된 계기는 금으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브레튼 우즈 체제라고 해서 그 35달러를 1온스의 그렇죠. 금에 고정시키는 네. 이제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달러 이거 종이 별거 아니지만 금으로 바꿔주니까 믿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물론 지금은 브레튼 우즈 체제가 뭐 무너지고 폐지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의 가치는 견고하죠. 결국은 금으로부터 기원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화폐 중에 화폐, 안전자산 중에 안전자산이니까 글로벌 리스크가 있을 때마다 분명히 가격 상승 효과는 있을 거라고 보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플레이션이 네. 장기화가 됐을 경우 금가격의 상승 여지는 충분하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 측면에서 지금 뭐 우리 전문가님처럼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그럼 금에 대한 투자 수요를 높여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금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뉴스를 봐도 뭐 주식, 코인 뭐 이런 거 다 못 믿겠다, 뭐 금으로 가자, 뭐 이런 말들도 네네.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이제 희소성에도 좀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캔 금이 전 세계 매장량의 70에서 80%를 이미 캤다고 합니다. 아, 그럼 얼마 안 남은 거네요? 그렇죠. 네. 네,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규모로 보면 20만 톤 정도 채굴이 됐고 네. 현재 지하 매장량 6만 톤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정확한 건 아니에요. 네. 전체적으로 대략적으로? 그래도 많이 캤다라는 네. 네. 부분에 조금 더 포커스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한정 자원이죠. 연금술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금을 만들 수 없어요. 네. 있는 것만 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수요는 증가하지만 공급은 늘어날 수 없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 요즘에는 금이 이제 IT 기기에 좀 많이 쓰입니다. 노트북이라든지 뭐 스마트폰 이런 기기에도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네. 수요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지만 공급은 한정적이다라고 한다면 네. 중장기 관점으로는 어쨌든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타이밍을 맞추는 매매를 하시겠다라고 한다면 금을 사시면 안 되겠죠.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인플레이션 헷지 혹은 이제 한정된 자원으로서의 희소성 이런 부분들은 단기에 부각되는 건 아니죠. 중장기적으로 부각되는 요소다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포트의 일부로 보유하거나 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옳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전통적인 부자분들은 이제 금 이제 바로 해서 모아가시기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네네. 사실 요즘 또 이제 뭐 경조사 때 되면 이렇게 금을 하기에는 가격대 너무 올라서 또 사실은 뭐 이렇게 뭐 돈까지 하긴 좀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네. 자, 그러면 우리 좀 이게 또 젊은 세대들 또 스마트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들이 분명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금에 투자하는 방법은 다양한데 네. 그러니까 가장 원초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냥 금괴를 사는 거죠. 네, 요거는 뭐 금은방에 가서 사셔도 되고 네. 금괴 같은 거 이제 TV에서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가장 이제 비효율적입니다. 왜냐하면 수수료가 높기 때문이죠. 그렇죠. 골드바를 직접 사게 되면 5%의 수수료와 10%의 부가가치세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사는 순간 마이너스 15%를 이제 낮추고 이제 그렇죠.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효율은 적습니다. 하지만 뭐 굳이 내가 자산을 보고 매일 그걸 보고 좀 만족하겠다. 뭐 그러신 분들은 하실 수도 있지만 투자 관점에서 접근하기에는 어쨌든 좋지 않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그렇죠? 같고요. 네. 요거보다 이제 조금 더 나은 방법이 금통장입니다. 그래서 은행에 가서 금통장, 뭐 시중에 4대 은행 어딜 가도 바로 개설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금시세를 원화로 환산해서 입금액만큼 네, 통장에 적립을 해줍니다. 이게 0.01g 단위로 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거래 수수료는 1% 내외로 발생을 하고요. 매매 차익에 대해서 15.4%의 배당소득세가 발생을 하니까 현물을 사는 것 보다는 이제 훨씬 더 나은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싼 방법은 금 ETF를 네, 이용하는 네.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 투자 방법 중에 가장 저렴합니다. 수수료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운용보수가
0.5%에 불과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선물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들이 상장돼 있는데 네. 예를 들면 뭐 코덱스 골드 선물, 타이거 골드 선물 네, 이런 ETF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거래량은 이제 코덱스 골드 선물 아무래도 삼성자산 운용에서 나온 게 네. 이제 거래량이 가장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분산 투자, 천천히 분할 매수 이런 방식으로 모아가는 전략도 금투자 중에 하나가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시장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이쪽 금 ETF 수익률 어땠습니까? 금 ETF 수익률은 좋지는 못했죠. 네. 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이제 금 가격이 올라가야 요 수익률도 올라가는 건데 2년간 박스권에 갇혔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그 박스권 안에서도 등락을 잘 이용하면 뭐 네, 10% 네. 15%는 먹을 수 있었겠지만 최근 2년 전에 금 매수를 하신 분들은 큰 수익을 거두시기에는 조금 어려웠다 이렇게 네. 이제 보는 거죠. 근데 어쨌든 글로벌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지금 막 부각이 되고 있고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도 일단 부각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금 가격은 조만간 박스권 상향 돌파 정도까지는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뭐 여유 있게 여유 자금으로 하실 분들은 금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